자, 3번 권리와 의무가 나오는데요. 1. 권리 해가지고 권리의 본질에 관한 전통적 학설의 대립인데 뭐 가, 의사설 나오고 넘기면 뭐 이익설 나오고 3번 권리 법력설 나오는데 학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결론만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 권리가 뭐냐에 대한 개념에 관한 학설의 대립이거든요. 이게 왜 이런 학설의 대립이 있냐면 뭐 권리가 뭔지 좀 개념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권리 법력설이라는 학설입니다. 일단 권리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결론은 권리는 힘이다. 그죠? 힘. 파워입니다. 파워. 권리는 힘인데 어떤 힘이냐면 일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향유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한 힘, 요걸 우리가 뭐죠? 권리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권리하면 그냥 힘, 파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런 힘이 어떤 힘이냐면 좀 자세한다면 일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법이 인정한 힘을 우리가 뭐죠? 권리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2번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에서 가번 권능이란 말이 나와요. 이런 문제입니다. 소유권이라는 권리권은 권리입니다. 그죠? 권리인데 어떤 권리냐면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물건을 통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다.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것이 뭐죠? 소유권입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 속에는 내용이 있는 거죠. 구성 분자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권능이라고 해요. 따라서 권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분자 또는 내용을 우리가 뭐죠?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사용 권리란 말은 안쓸 거예요.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이런 용어로 쓰게 되고요. 그 4번 권한이란 말이 나오는데 권리의 개념에서 일정한 이익인데 이 이익은 누굴 위한 것이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인정되는 힘이 뭐냐면 권리거든요. 그러면 날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은 뭐냐? 이걸 우리가 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것은 뭐예요? 권리. 타인을 위한 것은 권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리권이 얘가 나오는데 대리권을 가지고 행위를 하면 자기 자신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타인, 본인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가 아니라 뭐죠?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날 위한 것은 권리, 남을 위한 것은 뭐죠? 권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4번에서 이제 권원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땅이 있는데 이 땅이 갑의 소유예요. 근데 을이 지 땅도 아니면서 갑의 땅에다가 건물을 신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을한테 물어본 거죠. 당신은 왜 갑의 땅에다 건물을 신축하고 있어? 그랬더니 나는 요갑 소유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더란 말이죠. 그럼 임차권이란 이 권리는 남의 땅에다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정당화시켜주고 있죠. 이렇게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권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다른 예. 누가 막 애를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 왜 애를 때려? 그랬더니 내가 이놈의 애비요.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애를 때린다는 그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가 뭐예요? 친권인 거죠. 이 친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권원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무도 그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애를 때리면 폭행입니다. 범죄예요. 그죠? 그렇지만 아버지가 자기 애를 때리는 것은 지나치지 않다면 그 얘기는 뭐죠? 정당한 것인데 왜요? 친권이라는 뭐가 있기 때문에 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제가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누가 당신 뭔데 이 아파트 들어가 아파트 들어가 하길래 제가 내가 이 아파트의 소유자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 들어간다는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전에 이유가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원이라는 말은 뭐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시켜 주는 이유를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권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4번 반사적 이익 권리 반사란 말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교재도 뭐 예방접종 얘기가 나와 있는데 예방접종보다 더 이해하기 쉬운 게 옛날 얘기인데 그런 게 제가 저는 서울이 고향인데 어렸을 때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의 가운데 목욕탕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좀 특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지금은 사우나 이런 경우 보면은 큰 길가에 있는데 옛날에는 목욕탕들이 옛날 보면은 다 주택가 한가운데 이렇게 빨간 그 벽돌 내가지고 이렇게 뭐죠? 굴뚝 세워놓고 그죠? 목욕탕 해가지고 그림 그려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왜 갑자기 옛날에는 그 목욕탕들이 주택가 한가운데 있었느냐?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목욕탕 영업에 대한 거리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정 거리 이내에는 목욕탕을 중복해서 허가를 안 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욕탕이 어떻게 해요?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달라붙다 보니까 뭐 목 좋은 거 그런 거 상관없이 뭐죠? 주택가 한가운데 들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죠 이렇게 대전역 근방 가서 보니까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옛날 동네는 목욕탕이 동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목욕탕 운영하는데 이 양반이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있냐면 500만 원을 벌고 있어요. 근데 담당 공무원이 실수로 요 거리 제한 규정 안에다가 을에게 목욕탕 허가를 또 내줬어요. 그러는 바람에 요 갑의 수입이 월 500에서 200만 원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럼 여기 생각해 볼 것은 그동안 갑이 500만 원을 벌고 있었던 이유는 갑이 영업을 잘해서 500만 원 번 게 아니라는 거죠. 갑 목욕탕 시설이 좋아서 500만 원을 번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법에서 목욕탕 영업에 대한 무엇을요? 거리 제한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를 벌고 있었어요? 500만 원을 벌고 있었고 30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얻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권리 반사 또는 반사적 이익이라고 합니다. 자체 하단에 좀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 세 번째 줄. 법률이 특정인 또는 일반인에게 어떤 행위를 명하여 그 법규범으로 인하여 다른 특정인이 또는 일반인이 받는 사실상의 이익적 지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권리 반사 또는 뭐라 그래요? 반사적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능력이 좋아서 500만 원을 번 것이 아니라 법에서 법규범이 거리 제한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500만 원을 번 거기 때문에 초과되는 소득만큼 이 300만 원은 뭐예요? 반사적 이익이고 권리 반사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효과는 뭐냐면 자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 담당 공무원이 잘못 허가를 내는 바람에 300만 원만큼 수익이 줄었죠. 그러면 이 300만 원 금액만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사적 이익은 법에 의해서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법에서 거리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뭘 얻었어요? 초과 소득을 얻었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고요. 반사적 이익은 적극적으로 법에 의해서 뭘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 범위에서 뭘 청구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교재에 나와 있는 예는 뭐죠? 예를 들어서 예방 전염병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도록 법에서 뭐죠? 규정하고 있는 결과
결과적으로 뭘 걸리지 않아요? 전염병 걸리지 않게 됐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법의 규정 때문에 생긴 뭐예요? 반사적 이익인 것이고 적극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에게 예방주사를 맞으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다. 만약에 그 사람이 예방주사를 안 받는 바람에 저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무엇을 청구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반사적 이익은 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의무 나와 있죠. 의는 아까 말씀드렸죠.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구속을 우리가 뭐죠? 의무라고 합니다. 2번 권리와 의무의 관계인데 일단 권리가 있으면 그에 반사적으로 뭐가 있게 되냐면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의문 없이 권리가 권리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3번 간접 의무 한 말이 나와요. 책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렸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의무잖아요. 그럼 만약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간접 의무 또는 책무라고 합니다. 책무. 교재 3번 해가지고 뭐죠? 간접 의무 가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책무가 있죠. 밑에 오타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법규정을 의무적으로 반드시 준수하도록 강제되지 아니하지만 그 법률에 규정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정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법적 의무로부터 구별하여 간접 의무 또는 책부가 아니라 뭐죠? 책무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한 글씨가 써있죠. 그죠? 간접 의무 또는 책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만 뭐예요? 의무. 하든지 안 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뭐죠? 간접 의무 책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 예컨대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들은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오늘 안 할 겁니다. 나중에 채권법 할 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죠? 개념만 잡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번 권리의 종류 해가지고 작용 내지 효력에 의한 권리에 분류해서 1번 지배권, 절대권이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2번 청구권, 상대권이 나와 있는데 요건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조금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도구로서 쓰이가 되고요. 나중에 또 이제 시험이 임박해가지고 문제를 맞히느냐 틀리냐 이 기로에 쓰게 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물권이라는 것하고 채권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죠? 아까 제가 민법이 뭐죠?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이 새로 나뉜다 그랬죠. 그죠? 중요한 개념이죠. 일단 개념은 간단합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해요. 앞으로 우리는 물권하면 뭐죠? 물건에 대한 권리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그다음 채권은 조금 긴데 그래도 어렵진 않은데 채권이 뭐냐면요. 특정인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좀 개념을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얘기죠.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A라는 건물은 명백히 물건이죠. 따라서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뭐가 돼요? 물권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우리가 다 아다시피 을은 갑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채권이 있는 거거든요. 왜 채권이냐? 을은 갑에게 1억을 빌려줬기 때문에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뭐 해달라고요?
돈을 갚으라고 뭐 할 수 있게 됐어요? 요구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을에게 갑에 대한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죠. 여기서는 뭐 돈이지만 돈이든 뭐든 간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다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면 채권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을요 지배권이라고 해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다라고 하고요. 지배권이 아니다, 간접 지배권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뭐죠? 채권을 청구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규제에는 뭐죠? 지배권 해가지고 뭐죠? 절대권 나와 있고, 청구권 해가지고 뭐죠? 상대권이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만족을 얻냐면 요 A라는 건물을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느냐면 지배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갑이 아파트 샀어요. 만족 얻고 싶어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공휴일날 빤스만 입고 지 집이니까 굴러다니는 거죠. 아이고 좋다 하기죠. 누가 뭐라고 하면 내 집에 자식 하기죠. 다시 말하면 요 집으로부터 직접 스스로 무엇을 얻어요? 만족을 얻고요. 누구로부터 도움이나 협력을 받을 필요는 없는데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뭐죠? 지배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배권은 타인의 협력이나 이행을 받지 않고요. 스스로 그 물건으로부터 직접 뭘 얻게 돼요? 만족을 얻게 돼요. 이에 반해서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 그래서 을에게 만족이 생기나요? 아니죠. 오히려 받을 돈이 있으면 막 찜찜하죠. 그죠? 막 자다가도 아이 그 자식 안 갚으면 어떡하지? 그죠? 채권 자체가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죠? 불만족을 주는 거죠. 그럼 을에게 언제 만족이 생겨요?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줘야 이행을 해야 그때 비로소 무엇을 얻어요? 만족을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 자체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뭐가 아니에요? 지배권이 아니고요. 갑이 을에게 이행을 해야 그때 비로소 만족을 얻는다라는 의미에서 지배권, 청구권은 타인의 협력, 이행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만족을 얻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뭐죠? 지배권이 아니다, 청구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중요한 논점이 생기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가 아파트에 새 들어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이랬을 때 전세권자는 집주인에게 보일러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지배권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만족을 얻어야 되고요. 타인으로부터 뭘 받지 못해요? 협력을 받지 못해요. 따라서 물권자인 전세권자는 알아서 만족을 얻어야 돼요. 고장난 것이 있다면 스스로 알아서 고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장난 보일러 고쳐달라고 전세권자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분위기가 좀 싸해지셨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죠? 아까 제가 법원하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법원하면서 뭐예요?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 배우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예요? 조리해야 한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이 조리가 뭐였어요? 상식이잖아요. 근데 민법은요. 상식적으로 문제 풀면 그냥 틀려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거든요. 민법은 외국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의 답이 상식에 부합한다면 문제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상식에 부합한다면 공부 안 한 사람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해 문제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신 분은 마치고 공부 안 하신 분은 틀려야 문제로서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항상 민법 문제의 답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게 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열심히 했어요. 몇 달 하고 나서 문제 받 모의고사 봤더니 세상에 민법 15점 맞았어. 그러면 막 그런 일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자꾸 모여서 그냥 상식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막 답 사이로 그냥 막 요상하게도 자꾸 답만 싹싹 피해가가지고 몇 점 맞지? 15점 맞고 막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막 내가 그동안 초등학교 때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점수 받아본 적은 없는데 이런 그지 같은 건 공부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민법 시간은요 상식의 파괴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이 이거 이상한데 라고 하는 것들 자꾸 어떻게 돼요? 고쳐나가셔야 돼. 고쳐나가지고 뭐로요?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뭐죠? 법률적인 문제를 접근하셔야 되고요. 자 다시 한번요. 전세권은 뭐라고요? 물권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알아서 뭘 해야 돼요? 사용 수익해야 되니까 고장났더라도 지가 고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더 자세히 할 거예요. 이에 반해서 임차권자인 저는 임차권자라면 고장난 보일러가 있으면 임대인에게 고쳐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이고요. 따라서 임차권자가 만족을 얻으려면 임대인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임대인이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그때 비로소 무엇을 얻어요? 만족을 얻는 거예요. 임대인이 고장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고쳐줘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임차권자는 임대인에게 고장난 보일러 고쳐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몇 년, 2, 3년 됐나요? 그 몇 년 전에 바람만 부는 태풍이 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뉴스에서 뭐 베란다 유리창에다 뭐죠? 뭐 테이프를 X자로 붙이고 뭐 유리창에다가 뭐 물을 뿌려가지고 뭐 붙이고 뭐 신문에다가 물을 뿌려가 붙이고 막 그거죠, 그죠?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나중 가서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고 그렇게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그거 아무 의미도 없는 건데 제가 놀라운 거는 그때 당시에 인터넷 보다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온 것도 저희 아파트는 지금도 그 붙여있는지 아파트 집이 있더라고. 아직도 안 떼어가지고. 근데 보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어떤 놈이 써놨는데 인터넷에 뭐 그걸 안 하면 베란다 유리가 깨지면 집주인한테 유리값을 못 받는데요. 그걸 안 하면 베란다 유리가 박살나더라도 집주인이 뭐죠? 유리 베란다 유리를 안 깨져도 된다라고 써놨더라고요. 완전 거짓말이다. 그죠? 그죠? 왜냐하면 그것은 붙였다 안 붙였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권리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임차인이라면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협력을 해줘야 되니까 태풍으로 베란다 유리가 깨졌다면 임대인인 집주인이 그것을 먼저 갈아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전세권자라면 스스로 알아서 뭘 얻어야 돼요? 만족을 얻어야 되니까 태풍이 불어가지고 베란다 유리가 깨졌다면 전세권자는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해요? 베란다 유리를 어떻게 해요? 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지 뭐 X자로 테이프를 붙였다 이런 거하고는 어떻게 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중요한 논점입니다.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왜 잘 나오냐면 이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물권인 전세권은 왠지 좋은 거잖아요. 그죠? 채권, 임차권 왠지 후신 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권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시험 문제 어떻게 잘 낸다. 왜? 그거는 뭐죠? 상식적이지 않은 거니까. 이해되시죠? 이런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물권은 지배권이고 절대권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고 청구권이고요. 뭐냐면 상대권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개념인데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과 뜻이 달라요. 앞으로 우리가 절대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보통 절대라는 말을 반드시 꼭 이런 의미로 쓰는데 법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란 의미로 이해할까요? 그 다음에
민법에 나오는 상대라는 말은 이랬다 저랬다라는 말이 아니라 특정된 사람이란 의미로 앞으로 계속 쓸 겁니다. 따라서 절대적 무효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무효. 상대적 무효 그러면 어떻게 해요? 특정된 사람에게만 무효. 절대적 발생 그러면 모든 사람 입장에서 새롭게 발생한 거예요. 상대적 발생 그러면 어떻게 해요? 특정된 사람에게만 발생한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 상대라는 말은 뭐죠? 특정된 사람입니다. 그럼 물권이 절대권이란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주장을 할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고요. 채권은 상대권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개념은 간단해요. 이런 얘기거든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그럼 이 소유권은 자신을 제외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니까 무슨 권리란 얘기? 절대권이란 얘기고요. 우리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다면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엉뚱한 병한테 가서 돈 달라고 지랄거리면 잘못하면 두드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상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됐죠?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자, 병이라는 사람이 B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정에게 임차권을 설정했어요. 갑을 할게요. 그죠? 갑이 또 B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병에게 뭘 설정해 줬냐면 임차권을 설정해 줬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이 토지를요 정에게 양도해서 정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되더니 을한테서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막 지랄거려요. 이랬을 때 을은 나는 전세권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라고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갑에게뿐만 아니라 정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뭐가 있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그죠? 근데 숙연해지시지. 자, 이에 반해서 갑이 무에게 토지를 양도했어요. 근데 무가 병한테 해서 이제는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막 지랄거려요. 이랬을 때 을은 나는 임차권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라고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냐하면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상대권이에요.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고요? 갑한테만. 따라서 무에게는 뭐할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임차권과 같은 채권은 뭐가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병이 갑한테 돈 빌려줬으면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는요? 무한테는 돈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숙연해진 이유가 있는데, 자, 뭐냐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에 그래요.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우리는 뭐만요? 임대차만 시험 범위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런 거 있죠.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하면 이 길날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주택임차권은 대항력이 있는 권리예요, 없는 권리? 없는 권리인 거죠.
그죠? 자, 왜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주택 임차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대항력이 있다면 굳이 주민등록을 해야 비로소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특별법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자, 주택 임차권 자체는 뭐가 없는 권리? 대항력이 없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없는 권리니까 특별히 뭘 해야지만요? 주민등록을 해야지만 이 길날 뭐가 생기는 거예요?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는 모든 임차권은 뭐가 없어요? 대항력이 없다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다고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죠? 상대권이니까 갑한테만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주장할 수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는 안 그랬지만 한 문제 정도 내주거든요. 채권법에서 내줄 때 여러분들의 상식은 뭐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주택임대차보호부가 상이한 내용을 내거든요. 그럼 그냥 틀리셔. 그러지 마세요. 그죠? 자, 우리는 앞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시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왜요? 우리 민법에서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뭐죠?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죠? 상대권이니까 뭐가 없다고요? 대항력이 없다는 것까지만 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또 뭐냐면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행사할 때 대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행사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대위에서 행사해야 됩니다. 이 대위라는 말도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는 통해서 행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개념을 설명드리면 예를 좀 드는데 좀 얘가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뭐 또 자세히 또 나중에 볼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K라는 사람이요. 갑에게 1억을 빌려줘가지고요.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기 싫어요. 어떻게 안 갚을까 고민하다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건물을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요. 갑에서 을로 등기를 해놨어요. 그럼 이건 진짜 판 게 아니잖아요. 짜고 판, 통정거래 표시니 뭐니 이런 개념을 들어가기 전에 진짜 판 게 아니라 짜고 판 거니까 을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갑 거예요. 그죠? 갑. 아직도. 누구 겁니까? 갑 거예요. 진짜 준 게 아닙니다. 그죠? 분위기 왜 싸요? 그냥 이름만 빌렸다고 할까요? 아니,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아, 근데 을이 웬 떡인가 싶어서 지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또다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등기를 해줬을 때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선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둘이 짜고 했기 때문에 을 게 아니라 갑 거란 사실을 몰랐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병이 뼈니 알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요. 병의 등기도 무효가 아직도 누구 거예요? 갑 건 거예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동의하시죠? 그죠? 이때 갑은 을을 대의해서 말소해달라고 해야 돼요? 을을 통해서 말소해달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직접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직접 하는 거다. 왜냐하면 을 것도 아니고 병 것도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갑 거.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은 물권이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죠. 따라서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을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요? 병에게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굳이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대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분위기가 싸하지? 왜 싸하지? 그리고 넘어갑니다. 또 자세히 할 거니까 나중에. 그 다음에 요 채권자도요. 돈 받기 위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K는 병한테 직접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갑을 대의해서 갑을 통해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니까.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지 병한테는 돈 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따라서 직접 병한테 말소해달라 돈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 누굴 통해서요? 갑을 통해서.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말소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직접 하느냐 아니면 대위해야 되느냐 문제는 결국은 그 사람에게 절대권인 물권이 있느냐 상대권인 뭐예요? 채권만 있느냐 요거 가지고 따지게 되는 거고요. 이것도 단순히 외우시면 뭐하게 돼요? 틀릴 위험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여기까지 좀 꼭 어떻게 해요?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어떻게 앞으로 이것만 해도 한 수십 번은 더 반복할 거니까 일단 개념을 좀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해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형성권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형성권. 일단 형성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일단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형성권이라는 권리가 뭐냐?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뭐죠?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자, 형성권이 뭐라고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해요. 교재 좀 의의 한번 읽어볼게요. 3. 형성권에서 이렇게 나있죠.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그럼 일방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상대방으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다? 이거 승낙을 받을 필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먼저 줄여가지고 뭐죠? 일방적으로 이런 말이 나와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권리의 변동, 즉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권리를 우리가 뭐죠?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형성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행사하는 순간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겨요. 행사하는 순간 권리가 뭐죠? 발생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뭐하기도 해요? 소멸되기도 해요. 교재 보시면 얘들이 나와 있는데 갑은 권리자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인데 이게 원칙이에요. 얘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다 아시게 되는데 일단 동의권 나오죠? 자, 이런 얘기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요. 친권자가 뭘 할 수 있냐면 동의를 할 수 있어요. 동의하고자 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뭐 받을 필요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동의권은 뭐예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다? 형성권인 거죠. 자, 취소권.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겠죠? 사기친 놈한테 취소하기 위해서 동의받아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사기당한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취소권도 뭐가 돼요? 형성권이 되는 거죠. 무권대리행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할 수 있거든요. 추위 인정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상대방으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뭐예요? 형성권이에요. 상계권은 뭔가요? 상계가 뭔가요? 줄 돈과 받을 돈은 까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제가 1억을 받을 돈이 있거든요. 근데 거지 같은 놈이 안 줘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놈한테 줄 돈이 1억 있어요. 이렇게 받을 돈하고 줄 돈을 까는 걸 우리가 뭐죠? 상계라고 하고요. 이때도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기 때문에 상계권도 뭐예요? 형성권이에요.
얻어지는 분이 계신데 말씀드리는데, 상기라는 말이 우리 흔히 언제 보냐면은, 여러분들 경험이 있느냐 모르겠는데, 보험 가입을 했어요. 근데 보험 가입을 했는데 돈이 필요해.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해가지고 보험회사 가가지고 보험 좀 해약해줘. 그러면 꼭 뭐라냐면, 고객님 지금 해약하시면 손해가 너무 많으신데 약간 대출이라도 받으시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저보고 그냥 돈 빌려주겠대요. 왜 빌려주는 거예요? 이미 돈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보험회사는 저한테 뭘 할 돈이 있어요? 줄 돈이 있잖아요. 그죠? 줄 돈이 있는데 저한테 뭘 해주면요? 대출을 해주면 이제 뭐가 생겨요? 받을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돈을 안 갚아버린다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줄 돈과 받을 돈을 까버리겠다는 거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대출인 거예요. 다시 말해 이놈들은 뭐예요? 내 돈 지가 또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부동산 담보대출보다 약간 대출 이자가 더 비싸요. 약간 대출은요, 뛸 염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러면 저한테 뭘 받아두고 있어요? 돈을 받아두고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도 이자가 더 비싸다는 건 아주 아이러니컬한데, 아무튼 줄 돈과 받을 돈은 까는 걸 우리가 뭐죠? 상계라고 하고요. 물론 제가 돈을 안 갚아가지고 그 보험금을 뭐죠? 깔 때는 저로부터 뭘 받지 않습니까?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깔 테니까 상계권도 뭐가 되는 거예요? 형성권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계약의 해제권, 해지권. 해제는 언제 하는 거냐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하는 거거든요. 채무불이행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해제권, 해지권도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형성권이에요. 약혼 해제권 나오죠? 그죠? 이것도 승낙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둘이 결혼하겠다고 약혼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기 싫어요.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문자로 뭐 카톡으로 나 결혼 안 할란다 끝인 거예요.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 받을 필요 없어요. 왜요? 결혼은 강제할 수가 없거든요. 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뭐 할 수는 없어요? 결혼시킬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 아시겠죠? 따라서 약혼했다가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뭐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뭐예요? 형성권. 그 다음 매매 일방 예약 완결권. 예약 완결권 하면 뭘, 예약은 언제 많이 하세요? 콘도 갈 때 하시나요?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전화가지고, 아, 저 주말에 가족 갈 건데 예약 좀 합시다 하고 예약했어요. 그죠? 예약을 하면 저한테 뭐가 생기냐면 예약 완결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가가지고 저희 왔습니다. 방 주세요. 그러면 무조건 방 줘야 돼요. 왜요? 예약 완결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뭐예요? 형성권이니까요. 동의 안 하세요? 다른 예를 들까요? 자, 우리가 저녁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화한 거죠. 전화해가지고. 아니, 저희 학원인데요. 저희 회식할 건데 50명 자리 좀 예약합시다. 라고 예약했거든요. 근데 만약 예약을 안 하고 가면은 식당 아줌마 거부할 수 있죠. 자리 없다는 둥, 음식이 떨어졌다는 둥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약을 하고 가면 식당 아줌마가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거든요. 왜요? 우리에게는 일방적으로 매매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형성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약을 하고 나서 발생하는 예약 완결권도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성질이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상속 포기권은 이해되시죠? 상속 안 받겠대요.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아버지 잠깐 일어나 보세요. 승낙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 이것도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뭐예요? 형성권입니다.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린 이유는 뭐예요? 그냥 개념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외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형성권은 뭐라고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뭐죠? 형성권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법원의 판결로 효과가 생긴 형성권이 있는데 예외예요. 예외인데 규제에 나와 있는 예 중에서 시험범위 하나 들어가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채권자 취소권. 요것만 기억하세요. 두 번째 줄 우측에 보시면 채권자 취소권에서 406조 있죠. 그죠? 요것만은 무엇을 통해서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해야 돼. 요거 하나만 예외. 그럼 요걸 빼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판결이 아니라 뭐죠? 일방적 의사 표시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끝이고요. 그 다음에 답원 해가지고 청구권이라고 표현도 있지만 그 실질은 형성권인 것들인데 이거를요, 이거 여기서 보통 이제 다음 중 형성권인 것은 또는 형성권이 아닌 것은 해가 답이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답이 나와요. 그래서 말은 뭐예요? 청구권이지만 실제는 뭐예요? 형성권인 것들인데 이걸 다 외워야 되느냐? 유형화 시킬 수가 있어요. 좀 적자고요. 자, 보시면 1번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나있죠?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모든 매수 청구권은 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뭐 지상권자가 하든 임차권자가 하든 전세권자가 하든 모든 매수 청구권은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형성권.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제 이름을 줄일 수가 있다고 양을.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부정 매수 청구권 나와있죠. 그죠? 다 뭐예요? 한꺼번에 매수 청구권은 뭐라고요? 형성권이에요. 따라서 모든 매수 청구권은 어떻게 한다고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관련된 부분에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지료, 전세금, 차임, 증감 청구권 나와있죠? 그 다음 밑에 감액 청구권 나와있죠? 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임차인의 차임, 감액 청구권 나와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합쳐서 모든 증감 청구권은 예외 없이 다 뭐가 되냐면 형성권이에요. 앞에 뭐가 붙든지 간에 증액 청구권, 감액 청구권은 다 뭐예요? 형성권이고 이유는 뭐죠? 관련된 부분에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뭡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 이거 따로 해야 되겠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 세 가지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가서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권 소멸 청구권, 전세권자의 전세권 소멸 청구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것도 뭐죠? 4번에 가지고 모든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교재 안 나와 있지만 유치권에도 소멸 청구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매수 청구권, 증감 청구권, 분할 청구권, 소멸 청구권은 앞에 뭐가 붙든지 간에 다 뭐예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승낙을 받지 않고 뭐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 외우시고 싶으시다면 요 네 가지만 외우십시오. 네 가지만. 그래서 매수 청구권, 증감 청구권, 분할 청구권, 소멸 청구권은 뭐죠? 형성권이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다. 까지적이죠.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항변권부터 보도록 할게요. 혹시 또 욕심내서 예습할 분이 계실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는요 좀 많이 나갈 겁니다. 다음 주에는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 권리의 주체 해가지고 56페이지 아니 57